오늘 얘기해 볼 거는 저희 디지털 인문학과 그리고 툴 혹은 도구 혹은 웹 서비스라고 불리는 거에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 고민 혹은 짜증을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왜 자, 진. 이렇게 도발적으로 얘기하냐? 짜증이 나서 그렇겠죠. 왜 짜증이 났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죠. 저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했고, 뭐 수많은 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명제는 디지털 혹은 정보 기술하고 인문학하고 같이 융합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만 나와도 다 디지털이다라는 게 김바로 선생님의 예. 네.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혹은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디지털 인문학 영역이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꼭 당장의 인문학 연구가 아니더라도 그거에 합당한 도구를 만든다. 이것도 디지털 인문학 영역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고 지금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어 분석 같은 걸 했을 때 판다스니, 라마니 뭐 이런 것들 있죠. 당장에 지금 방금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자주 설명했던 서버 워드 같은 것도 사실 키위라는 저희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문학 연구에 도입을 한 거죠. 그러면은 키위가 당장에 디지털 인문학 연구냐라고 했을 때 미묘한 지점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성과로 봐줘야 될 부분 아니냐. 예를 들어서 스쿠버트도 있죠. 버트 기반으로 해서 사고전서를 학습시킨. 얘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냐? 아니냐? 뭐 논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디지털 인문학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도구들 혹은 웹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학 하는 사람 중에 여기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시텍스트라고 불리는 곳. 뭡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차이나 텍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 한 번쯤은 다들 들어가 봤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고 정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이죠. 뭐 마커스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물이나 지명이나 이런 걸 표기해 주는 거죠. 요즘은 특히나 딥러닝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방식을 많이 도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이디 값을 최종적으로 마크업해야 되는 현실에서 기존에 있던 CVDB라든지 아니면은 뭐 CHGIS라든지 혹은 한국 쪽 같은 경우는 한국 역대인물종합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아이디 값을 참조해가지고 마크업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한 장점이고요. 뭐 저희 한컷중앙연구원에서 시멘틱 네트워크 그래프 만드는 이런 것도 도구적으로 되게 유의미한 거고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죠. 뭐 보얀트 툴 아시는 분들 아시죠?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간단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간단한 텍스트 마이닝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워드 클라우드도 그려주고 이런 것들도 해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시 뷰어 시가 발화되는 이 곳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건데 여기는 접속이 잘안 되긴 합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요즘은 거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서비스가 나가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개해 준 적도 있죠. 고저 쿨이라는 거. 네. 고저 원문 이미지를 올리면은 OCR도 해주고 표점도 해주고 그다음에 인물이나 장소와 같은 고유명도 식별해주고 이런 서비스도 있고 도큐스카이는 워낙 유명하죠.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임포트하면은 그 데이터를 거기서 정리도 할수 있고, 마크업도 할수 있고, 또 분석도 할수 있고, 시각화도 할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텍스톤 같은 게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유료 서비스여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가입을 하면은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면 네이버, 다음, 혹은 구글, 혹은 리스에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스르륵 수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분석까지 다 돼요. 공기어 분석도 돼요. 여기 안에서. 클러스터링도 됩니다. 정말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목적에 따라 가지고 미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큐스카이 같은 경우도 타이완의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 성과죠. 그러니까 이거를 디지털 문화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칭찬인 것 같죠? 근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할 때는 진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짜증이 난 건데요. 그래서 이런 텍스톰을 이용해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꼭 파이썬에서 판다스나 키위나 스쿠버울트 같은 거 혹은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생성형 AI 코드를 하나하나 쳐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만 디지털 인문학을 한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도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쓰는 도구가 톱인지, 망치인지, 도끼인지 정도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발 이런 도구를 사용할 때 연구 방법론 서술에서 내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분명하게 명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명기 안 한다는 거는 내 연구 방법을 온전히 서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차라리 텍스톰은 유료 서비스니까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 칠게요. 근데 도큐스카이나 아니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공개를 하고 다만 어디까지나 사이테이션 하라고 분명히 명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테이션 안 하고 여기 메이크그래프도 사이테이션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이테이션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사이테이션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연구윤리 위반이죠. 그냥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텍스톰이 됐든 도큐스카이가 됐든 혹은 이런 서비스들 대부분이 혹은 파이썬으로 분석을 해도 내가 분석을 한 로우 데이터,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셋들, 그리고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그러면은 그거를 온전히 공개를 해야지. 다시 말해서 연구 데이터가 온전히 공개가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연구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런 텍스톱, 이나 도큐스카이를 사용을 하면서 그런 걸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과연 이 방법론을 온전히 이해를 하셨나?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만 누르고 그럴듯하게 나오면 끝인가? 논문 그런 식으로 쓰려고 하면 물론 저도 되게 쉽게 쓸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논란이 될걸 알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논문 쓸 거면 금방금방 많은 논문들을 양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좀 도구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도구 자체를 개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 그리고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는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방법론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내가 하는 게 뭔지, 공부를 좀더 많이 하고, 그리고 타인의 저작권이 있거나 타인의 아이덴티티 혹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 방법론으로 사이테이션을 서술해 주고, 그리고 내가 한 점재의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바로의 짜증이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뭐 디지털 인문학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개나 그 데이터 검증을 하는 거다 방울이라는 이해가 사실 모든 연구의 기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약간 디지털 뭐 쪽으로만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는 뭐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는 핑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약간 일종의 성장통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그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이게 어쨌든 그 이제 그 피어 리뷰를 받은 논문들도 그렇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 심사자 풀에서도 조금 그
조금 더 이게 그 저희 역량이 좀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했고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아, 뭐 김하라 선생님이랑 거의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요즘에 좀 약간 준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창 논문 심사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특히 이제 그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클릭만 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뭔가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뭐 이렇게 쓰지 말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만 이제 그 내부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기존에 아 이런 연구들은 이렇게 진행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더 복기해보는 그런 기회는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시간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코드로 하는 게, 코드를 다 공개하면, 이제 그냥 우리가 실행은 누구나 실행해서 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쭉 리뷰해 볼수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햇볕 정책 같은 거죠.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요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햇볕 정책을 하냐면, 아, 그 심사하다 보면, 그 논문 쓰신 분한테 제가 이제 심사평에 아 이런 데이터를 잘 공유하고 이거를 코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의 당신의 명성이 올라갈 것이고 저는 이걸로 교육도 하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막 진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햇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저는 논문 한편쓴 거에 대해서 데이터 만들어서 공유하고 거기 활용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면 그거 가지고 전 바로 다시 연구로도, 다른 연구에 확장도 되고, 교육도 하고, 교육으로 좀 많이 쓰긴 해요. 학생들이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이거 따라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LMM 시대가 왔으니까, 코딩 같은 것도 조금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런 걸로 좀 시도도 해보시고, 물론 툴도 중요한데, 툴은 이제 입문 단계로 하고, 이거를 이제 허들을 점점 넓히고, 데이터에 대한 장악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좀, 뭐라고 할까요? 디지털 역량이 길러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툴로 시작해서 조금씩 다음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 거기서는 조금씩 다른 생각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디지털 인문학 전공자다. 당연히 툴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코드 단위까지도, 로우 데이터 단위까지도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 인문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그렇죠. 네. 조원희 선생님, 당장에 조원희 선생님이 디지털 인문학을 표상하시지만 좀 기술 편향은 아니신 거잖아요. 인문학에 좀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피 같은 걸 쓰시죠? 일종의 도구죠. 근데 그 도구를 잘 쓰고 연구 방법론 온전히 서술하고 연구 데이터 공개하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도 충분히 자기 연구를 할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희 디지털 인문학 전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더 쓰기 편한 도구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것도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이 아닐까?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돼요? 아 진짜 아 컨셉 갑자기 유인태웅이 빙의한 기분이 들었던 건데 왜지야 갑자기. 아 컨셉 이상하게 적었어. 그럼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 교육용으로도 한번 쓸수 있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성장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디지털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배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좀 기초를 다 못한 상태, 데이터, 이런 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것들에 관한 그런 것도 모르지, 바로 그냥 눈앞에 쓸수 있는 툴로만 하고는 그것만 쓰는 거로 만족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시의적절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각자 얼만큼 해야 되냐는 또 역시 연구자의 뭐 전공과 본인의 연구 역량, 배경,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할 수 있다는 그 김바람 선생님 말씀에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바이.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